이제 새롭게 운교 성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와 또 저는 처음으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전이 따로 있으니까 분위기도 또 새롭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삶입니다. 삶.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렇게 많이 그어놓으면 얼마나 길게 할까? 멀쩡하지 마세요. 많이 그어도 항상 끝나는 시간은 같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준 것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도란 하나님을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한문으로 하면 거룩성자에다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이 대통령 다 와야 되고 장관들이 장관 다 와야 되고 예? 국무위원들이 국무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다 와야 되고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는 그런 사람들이 톡도 자기 몫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년 동안 지금 3년 이상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배 제약을 받고 있고 지금도 간섭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교회마다 거의 4분의 1이 좀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 5분의 1은 줄었어요. 지금 뭐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웬만한 교회들이 거의 다 주일날 예배 한 번 예배 한 번으로 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유일하게 매일 예배하는 교회는 가나안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도 여기선 마음껏 말을, 딴 데 가서는 마음껏 말을 못해요. 왜?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교회 가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1부, 2부, 3부, 3번씩 하더라도 대면 예배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계속했고,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딱 한 주간 비워봤는데 아유 심령이 답답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리는 강행한다. 새벽에 마스크 쓰고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성도들 나와서 계속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예배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중단해버렸어요. 그거 본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나와 청년들이랑.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답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간략하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5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5절. 아멘. 자, 순종하는 삶.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무슨 삶을 살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누구한테? 아니요, 잘 읽어보세요. 그렇죠. 장로들에게, 장로님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장로는 두 가지 반열이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 반열이 있고 하나는 장로 반열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것, 가나안교도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장로 정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장로 정치는 뭐냐면 그러면 장로님들이 주인이고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는 그게 아니라 목사도 장로다 그런 뜻이에요. 장로의 반열에
목사 장로 반열이 있고 장로 장로 반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 장로교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장로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다 사도들이거나 목회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장로님 직제 장로는 없었어요. 집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 반열의 장로는 그때는 다 뭐예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2000년 전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고 한 얘기는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로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에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게 우리들은 주의 일하면서 스스로가 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종이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안 돼요.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자가 무슨 뜻이에요? 으렁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바로 엠버서더, 즉 대사, 대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죠. 중국의 대사를 보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에게는 종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대사.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경적이고 옳은 거예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종은 무슨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제가 나 잘났다고 강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강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왔다고요. 우리 김 목사님도 왜 목사님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가 가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조약하고 막 그래요? 체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지시한 것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한 것만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대사인데 뭐 그래가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데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와 같다 그랬어요? 날선 칼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수를 쪼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찔리든지 또는 감동이 되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든지 감동. 찔리면 말이에요. 아, 목사가 날 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11조 뛰어먹었다고. 아, 날 도둑놈 취급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세 보니까 11조 첫 열매 도둑질한 걸 다 하나님 그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못한 사람들 찔려가지고 허 목사가 날 치네 그러면 안 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야지. 아멘. 그 설교하는데 십일조 안 떼먹은 사람 하나도 안 찔리잖아. 여러분 십일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죠? 그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랬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십일조를 잘하는 분들이 십일조 안 하는 분은 훨씬 잘 살아. 우리 교회 십일조를 30만 원 하던 분이 지금 얼마를 한 거니? 300만 원을 해요. 11조를. 이럴 때 주여 그러거나 아멘 그러는 분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아이고 저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은 영원히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멘 나도 11조에서 지금은 내가 11조 20만 원 드리지만 언젠가 나도 200만 원 드릴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그분도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부장이었어요. 부장 회사의 부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대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고전을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 미국 수출도 하고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이 팬데믹에도 참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사업을 잘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은요 말재주가 없어. 정말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저는 좀 제가 달변이란 소리를 듣거든요. 우리 노에서도 저를 말하기를 골드마우스라 그래요. 저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업을 잘하느냐, 착하고 진실해요.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밀어줘. 거래처를 연결시켜주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거래했던 사람들은 또 아, 이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잘 돌, 머리 잘 돌아가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하고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사업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십일조 철저히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십일조는 지난 20년간을 보면 재미가 있어. 처음에 30만 원 십일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50만 원 십일조를 해요. 50만 원이 채워지면 60, 70만 원 쭉 해나가는 게 지금 300만 원 더 십일조를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 지금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11조 1천만 원 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 잘 될 때 아멘 하면 가나안 교회도 잘 돼. 네? 여기도 11조 1천만 원 한 사람은 세 사람만 나와봐 월세 걱정 안 하지. 그죠? 근데 세 사람까지 나올 거 뭐 하나만 나와도 걱정 안 하지.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 11조를 1억씩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 강 건너 저 강남에 가면요, 제가 듣기로는 S모 교회인데 침대 교회인데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 그 교회는 한 달에 11조를 1억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대. 그러니 뭐 저 우리 교단에 사랑의 교회 있죠. 3천억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본당을 안 팔았어요. 원래 있던 예배당 안 팔고 그냥 하고 봉헌식 바로 해버렸어요. 짓자마자. 왜? 워낙 부자들이 많으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성도들 힘드니까 다시 건축하지 마라. 이만큼 부흥됐으니까 그만해라. 그런데 교인들이 막 옥하는 목사님 은퇴하실 때 3만 교인이 6만 명이 넘어 지금 거의 10만 가까이 돼요. 그렇게 막 늘어나니까 3만 명도 수용 못하던 교회 6만 명이 어떻게 수용이 돼요? 할 수 없이 교회를 크게 지었거든요. 그게 지었는데 1년이나 됐나? 그냥 봉헌식 해버렸어요. 봉헌식이라는 건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요새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빚이 있어도 하긴 하는데 원래는 봉헌식 의미는 빚을 다 갚아야 봉헌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3천억이 그냥 1년도 안 돼서 다 끝나버려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남의 교회 잘 될 때 아멘하면 우리 교회도 잘 된다니까. 여기도 헌금 몇 억씩 한 사람 나오면 좋잖아. 나쁠 거 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하려면 목사님들이 바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 가나안 교회처럼 11조 철저히 하라고 가르치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라고 가르치고 예배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가르치고. 왜 술은 못 먹게 하느냐? 술을 먹으면 사람이 헷가닥 돌아버려요. 그러면 바른 정신으로 예배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목회자는요, 두 번째는 인도자예요. 인도자에게. 인도하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지. 인도하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버리면 큰일 나요. 자, 인도자, 목회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게 목양 목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목동, 목자 같은 말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양떼를 이끄는 사람, 양을 먹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고 또는 어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목동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알죠? 자, 그러면 목자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겠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목자라면 목자장은 예수님의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먼저 2절, 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절. 이건 목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들한테 이렇게 일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절, 4절. 그 양무리에 보내는 그 양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 더 읽어주세요. 아멘. 자,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야. 사도 베드로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목사들한테 한 얘기는 성도의 본이 되라. 예? 양떼의 본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이고 우리는 목자예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잘 따라야지 양이 멋대로 가다가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양은 세 가지가 약해. 첫째로 양은 분별력이 약해요. 뭐가 약하다? 분별력.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웬만한 짐승들은요, 초식동물들은 다 독초를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 되는 걸 알아. 양만 몰라. 참 신기하죠? 양은 잘 몰라. 양은 내버리면 다 뜯어먹고 그냥 배 아파서 죽어.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줘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독초광대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막 뜯어먹으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약해. 성도들은요, 이단 분별력이 약해. 그래서 이만희한테 가고 문선명이나 박태선이한테 가고 이단이 장길자가 미친 여자한테 가지를 않나? 미친 여자지. 장길자가 죽은 안상홍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죽은 귀신하고 결혼하면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한 인간들이 있는데 미친 것들이지.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따라간다니까요. 이만이 그 늙은이한테 발음도 이제 이빨도 세가지고 발음도 세는데 이만이 안 죽을 줄 알고. 아유, 이만이 젊었을 땐 저 안 죽는다 큰 소리 뻥뻥 치던 요새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대가심이 있는 거고 안 대가심이 여기 있는 거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고치가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이만이 사기꾼이에요. 그건 무슨 개시형과 무슨 개 개똥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그 사기꾼이야. 사기꾼이 말이는. 자, 그런데 그 사기꾼인 줄 몰라 양들은. 그냥 에이 하고 따라가는 거야 바보같이.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양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자가 먹이는 건지 거짓 목자가 와서 먹이는 건지 모른다니까요. 살살 꿰어내면 바깥으로. 여기도 꿰어내서 밖에 나간 사람들 꽤 많을걸요.
그걸 몰라, 그거를. 진짜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약한 게 있어요. 뭐가 약해요? 그렇죠. 귀소본능. 거의 모든 짐승들이 귀소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비둘기는 수천 킬로를 갔다가도 돌아와요. 개들 중에 제일 영리한 개가 무슨 개? 진돗개. 예. 거의 진돗개가 제일 영리한 편에 들어가는데 진돗개는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갖다 내놔도 찾아와 자기 집을. 그걸 귀소본능이라고 그래요. 양은 귀소본능 자체가 없어요. 내버려두면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야, 앞으로만. 그래서 아사셀 양이 가능한 거예요. 개 같으면 가다 돌아오거든. 양은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늑대 만나 죽을 때까지, 사자 만나 죽을 때까지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귀소본능이 없어.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목장 앞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잘 이끌어줘야 돼요. 영적인 걸 얘기하면 분별력이 약하죠. 귀소본능이 없지. 세 번째 약한 게 있어요. 뭐가 약하다? 자기 방어. 방어 능력이 없어. 누 같은 경우에는 뿔이 있고 튼튼한 다리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 상아가 있고 큰 등치가 있고 큰 무거운 발이 있잖아요. 사자도 못 달려들거든. 그럼 하다못해 가젤이라도 그 뿌리라도 있잖아요. 마지막. 그리고 잘 달리잖아요. 가젤은 얼마나 잘 달려요. 예? 영양류들. 그런데 양은 다리도 그렇게 길지 못하고 그 다음에 뿌리라고 있는 게 뚫뚫 말려가지고 어디 쓸모 지낼 게 힘자랑한 거에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짐승들한테 포식자한테 걸렸다면 100% 죽는 거예요. 방어 능력이 없어. 잘 뛰든지 잘 못 뛰면 잘 숨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한바탕 붙어볼 만한 뿔이 있든지 다 없어.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 돼?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한번 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모처럼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드는데 방어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양이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막아줘야 돼. 아멘. 목자가.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23편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기가 막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위험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가요.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계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목사님이 다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술 마시려면 술 마시지 말래면 마시지 말아요.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요. 예? 아멘들 좀 크게 해요. 나는 꼭 필요한 말씀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을 하셔야 돼. 저 성경에서 어긋난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지금 몇 년째 해요? 가나안교회 10년 넘죠, 그죠? 저 10년 넘는데 그동안에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성경 안에서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김 목사님 빼고 또 형님 김 목사님 빼고 우리나라에 세 사람밖에 없죠. 근데 두 사람 작년에 은퇴했거든. 하나 남았는데 그게 나라고는 꼭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나라고는 얘기 안 한다니까. 자, 왜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히 들었죠?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목사님께 순종합시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럼요. 두 번째,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이번에 뭐예요? 겸손한 삶이에요. 아까는 순종하는 삶이고 지금 이제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 뭘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난 척하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솔직히 여러분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지. 뭐 좀 있다고 꺼덕거리고 잘난 척하고 힘 좀 세다고 막 남 두들겨 패고 이러면 꼴보기 싫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힘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많이 배웠어도 많이 안 배운 것처럼 겸손에 낮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다 알아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잘난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 훌륭한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난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야. 아멘?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포장마차에서 한 젊은이가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아, 저 가락국 좀 하나 말아주세요. 배고파서 밤늦게 그 앉았는데, 거기 가락국 받고 하다가 옆에 아저씨, 막걸리 한잔한 아저씨 팔을 툭 건드려가지고 막걸리가 쏟아졌어 옷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조심성이 있어야지 뭐 하는 거냐고 막 하니까 젊은 사람이 쩔쩔매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만 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저기 뭐 세탁비 하시고 좀 고중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 고중하게 생겼어요? 나는 자존심 하나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이 사람이 가락국수 먹지도 못하고 막 도망가서 할 수 없이.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로펌에서 연봉 3억 받는 젊은 변호사요. 큰 로펌에서 연봉 3억을 받는 젊은 변호사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하고, 그냥 그날 일이 없어가지고 시덕시덕 시간 보내다가 성질나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있던 아저씨랑 부딪혀가지고 누가 도망갔다고? 젊은 사람이 도망갔어. 먹지도 못하고. 근데 뭐 타고 도망갔냐면 벤츠 타고 도망갔어. 젊은 사람 말이야, 그래봐도 내가 이래도 가호가 있지 그러고 나가는데 그거 잘난 거 하나도 없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진짜 잘난 사람이요? 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벤츠 타고 간 사람이 훨씬 더 잘난 사람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자존심 하나 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야.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절대로 안 싸워. 잘 들으세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안 싸워. 여기 제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잃을 게 많아. 왜?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싸우면 믿음 잃어버리잖아. 사랑과 의리 이런 걸 다 잃어버리잖아.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부딪혀 싸우면 의상해가지고 마음 나빠지고 서로 거북해지고 그런 거 다 없어. 이게 잃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예? 서로 인사하세요. 웬만하면 참읍시다. 우린 잃을 게 많습니다. 그럼요 우린 잃을 게 많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지.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리켜서 뭐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한 금덩어리, 믿음이 금같이 귀하다 그 뜻이에요. 우린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은혜, 구원의 은총, 이게 다 보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비록 남들 볼 때는 가난할지 몰라도, 부족할지 몰라도,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부자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멘 하는 분들만.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할 수 없죠, 어떻게. 근데 아멘이 되는 분들은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자? 겸손하자.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겸손하셔야 돼. 아멘.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짜증만 충만하고 성질난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겸손하게 살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예,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게 살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린 겸손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아이, 뭘 당신이라 그래. 알잖아. 집사님, 형제님, 그래가면서 말해야지. 나는 당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럼 왜 겸손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잖아. 여기는 수준이 높아서 설교하기가 좋아. 웬만한 건 다 알아듣는다니까. 반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당신들이 다 말해. 수준이 높아. 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니 어떻게 수준이 안 높아지겠어. 내가 말씀드리지만요, 가나안교회 예배 1년만 잘 참석한 사람은요 웬만한 게 5년 다닌 사람보다 나아. 그럼요. 아멘 잘하는 사람들 특히. 아멘. 목회자도 성도도 서로 겸손해야 돼요. 서로 겸손해야 돼. 아멘. 목사님이 겸손하게 낮아진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같은 방에 있는 분들끼리 좀 낮아진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오히려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분들을 오히려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잠언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성경을 목사처럼 잘 알아 여기는. 그리고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곳곳에 구약과 신약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세상에 강조해도 강조해도 괜찮은 게 불조심이잖아. 교회에서는 강조해도 강조해도 괜찮은 게 뭐라고요? 겸손. 왜? 교만은 마귀과에 속하게 돼요. 마귀는 원래 마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게 타락해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요. 그래서 그 천사장 따르던 것들이 마귀 졸개들, 귀신들이라고요, 그것들이.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 뭐다? 교만. 그렇지. 마귀의 본성은 교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렇지. 오늘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서 높여주신.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신대. 근데 나를 높여주시면 떨어뜨릴 자가 없어. 아멘. 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옛날에 사울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효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겸손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울을 왕을 세워줬어. 근데 전쟁에 나가서 자꾸 이겼어요. 이기고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사무엘도 눈알에 보고 그냥 뭐 그냥 자기가 최고 자리야. 목사님도 우습게 알더라 그 얘기에. 나중에는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무엘도 우습게 알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리시고. 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죠? 겸손해야 순종이 되거든.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 불순종해요. 교만하면 말을 안 들어. 겸손해야 말을 잘 들어요.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겸손하게 살면 높여주겠다.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을 받고 또 골리앗을 이기는 큰 성과를 거두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교만해져가지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갈 텐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나중에 그 대장군이 됐을 때 사울이 미워해서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네. 주의 종 건드리면 안 된다. 목사님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선 그 왕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점 높여서 결국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겸손한 사람은요 회개를 해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해. 사람은 다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과 문제점들이 다 있어.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되었을 때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엎드리는데 교만한 사람 재수 없어 넘어졌네 그러고 말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라.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지은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더 악하고 교활하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할 수가 있어서. 왜? 그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 목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하나를 매일 씻기고 재우고 품에 안고 자는 그런 암양이 있는데 부잣집 손님이 오니까 그 한 마리 양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해서 그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놈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막 펄펄 뛰니까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그럴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이거 그래 끌어다 죽여 그러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 있던 것은 그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도 때로는 순간적으로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해. 실수하기도 해요. 죄짓기도 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지만 됩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가 있어. 아멘. 여러분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났어도 잘난 척하지 마시고. 아멘. 어떻게 하자? 겸손하자. 겸손하는 겸손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도 있지만 스스로 나를 자꾸 낮춰야 돼요. 나를 자꾸 낮춰야 돼. 나만큼만 달아 그래. 우리 교회에서 나만한 사람이 어디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되는 사람 누가 있어? 나보다 날 잘난 사람 누가 있어? 이거 이미 교만해가지고 교회 암적인 존재야.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해보면요 누가 제일 고마운 줄 아세요? 잘났는데 잘나지 않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 분명히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한데 그저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장로님도 많이 안 세워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장로 안 세우면 또 장로교회에서는 미조직회라 그래서 노회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교회 대접도 못 받아요. 목사가 위임 목사도 못하고 은퇴할 때 원로 목사도 못돼. 장로가 없으면.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한 사람 세웠어. 누구 세웠느냐? 아주 착하신 분.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제 친구. 우리 둘이 어떻게 돌다 돌다 돌아서 구리에서 만났어. 근데 그 교회가 그만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석 달을 나오더라고요. 등록도 안 하고. 그 석 달 후에 드디어 등록하고 그때부터는 이제까지 한결같이 지금 30년을 지금 30년 가까이 충성을 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헌금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까 얘기하던 분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몰라요. 일을 많이 벌려서 제가 우리 교회 빚이 지금 30억이 넘어요. 빚이 30억이 넘는데 일을 얼마나 많이 벌렸는지. 빚 30억 넘는 이유가 은행에서 30억 빚줄 때는 재산이 얼마요? 예? 300억은 아니지. 재산 내일만 줘야 돼. 거의 절반 가까이 주지. 우리 교회 재산 100억은 안 돼도 한 80억은 돼요. 그 정도로. 하나도 없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적금 들어본 적이 없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월시킨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일을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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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빚도 많지만은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더라고요. 근데 빚을 30억이나 지고 재산이 80억 정도로 늘어나려면 큰 교회는 아니지 우리가. 그러려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힘든 건 목사고 두 번째는 장로님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세요. 아멘들 크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존경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 장로님들 존경하시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만큼 옮겨오고 막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렇게 될 땐 장로님들 희생이 분명히 있거든. 안 봐도 뭐 뻔한 거지 않아요? 맞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들 여러분이 귀히 여기. 나는 장로님이라고 정장로님 한 분밖에 몰라.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주고 나 어느 분이 장로님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주보 보니까 많이 계시대. 그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어디 가서 다 대접받고 어디 가서 다 인정받고 어디 가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기둥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가 멋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예? 한국 교회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말 제가 지금 이제 복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여기 논문이 많이 나와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를 연구하고 우리 김도진 목사님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박사학위가 수십 개 나올 수 있는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복지를 해보니까 수십 개가 나와, 아니 수백 개로 나올 수가 있어. 그 한국교회 대안이고 복지, 교회 복지, 교정 복지, 여기에 대안이 바로 가나안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귀한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겸손하게 다자치면, 아멘. 우리 장로님에게 잠깐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인들이 힘드니까 장로님 목사님한테 일 좀 그만 벌리라고 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제주도에 80명 모시고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체 다 돼가지고 선교사님, 목사님,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부부들 다 모셔가지고 잘 대접해드리고 관광해드리고 선물 잔뜩 드리고 상금까지 한 가정에 10만 원씩 돌아가게. 그 우리 교회 한 거예요. 그 남들이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엄청 큰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니요. 1년 예산이 그렇게 안 많아요. 막 수억씩 수십억씩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재정에서 3천만 원 지출하는데 1원 한 장 교회 재정에서 보태지를 않아요. 다 성도들이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13년째 했습니다. 올해 재작년에는 보라카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보라카이 아름다운 해변에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비행기 호텔 전부 다 해가지고 갔다 오고 4박 5일 갔다 오고, 그리고 내년에도 외국에 한번 모시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재판 문제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제 될 것 같아요 곧.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고집을 어떻게 막어, 그냥 빌어드려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 제가 목회가 얼마나 힘이 나고 좋아요. 장로님의 아,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친구잖아. 아주 그만 좀 해. 힘들어 죽겠어.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목사님 하시자면 해야죠. 기도하고 결정하셨는데 이러고 다른 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물질도 부어주시고. 팬데믹 상태에서요. 오히려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뭘 수출했느냐. 왜 이렇게 자가키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용기 만드는 거.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또 수출을 했어요 또. 그런 남들은 다 중내 하는데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또 수출을 하고 나라의 큰 일꾼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이고, 이제 절반했네. 언제 저기까지 나가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8시 반이면 딱 끝나잖아. 이제 근심 안 하죠? 지금 끝내면은 돌아가신 김 목사님한테 내가 혼나요. 천국 가가지고 나한테는 좀 길게 하라고 특별하게 시간을 줬는데 너 당신은 왜 그때 채우지 않고 왔냐 그러면 어떡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8시까지 끝내주세요. 저는 시간 맞추는 게 기가 막히게. 그럼 저는 그렇게 끝내요. 담임 목사님 하려면 끝내. 근데 줄이 되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녁 못 잡신 분들도 있는 거 아는데. 자, 7절 읽어주세요. 7절. 무슨 삶? 맡기는 삶.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라. 따라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맡겨야지. 한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해방되고 막 이랬을 때 초창기에 1950년대 60년대 그때 막 시골길 막 전부 다 비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달구지 소달구지 막 이렇게 다니고 할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차를 덜덜덜 끌고 다니셨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 번은 장날인데 어떤 할머니가 엄청 무겁게 이렇게 이구서는 가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말했어. 할머니 타세요 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고생 양반 고마워라. 그래서 탔어. 탔는데 차가 덜컹할 때 아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덜컹 그래 이래.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아이고 그 할머니가 이걸 이고 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나 하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울 수가 있나?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이 얘기를 하는데도 웃지도 않은 사람은 정서적 문제가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주셨는데도 그것 내 온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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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맡아주신다는데 맡기면 되지. 아멘. 여러분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자기 건강만 나빠져. 염려 근심 걱정하면 건강만 나빠져. 잠언서에 보니까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뼈가 마릅니다.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사람 뼈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에서 뭐가 생성돼요? 그 골수에서 뭐가 나오냐고요? 피를 만들거든요.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뼈가 마르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피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 언제 마르게 되느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뼈가 마르게 돼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잘 될 거고 그걸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맡기세요. 뭐를 맡겨라? 모든 염려를 맡겨라. 염려를 맡겨요. 염려. 염려 근심 내가 하지 마시고. 아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든지 다 맡아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 그랬는데 주님은요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되시는 분은 맡길 수가 있고 안 되는 분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결정권자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염려 근심거리 뭐 하나 못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병이든지 돈 문제든지 인간관계든지 믿음이든지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해결해 주시는 주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해결해 준다는데도 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건 아까 그 할머니처럼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기가 짊어지고 애구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그냥 옆에 내려놓으면 편안하게 타고 갈 수가 있는데 목 부러져라 왜 그러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맡아주셔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냐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4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붕 공사 괜찮은 편이고
지붕동사 괜찮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전도사 시절 한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비가 와도 잘 몰랐어. 머리가 얼마나 엉켜있는지 이 머릿속이 차가워진 거는 거의 내가 머리 감을 때 막 빡빡 문질러야 이렇게 되지 그냥 비 오면 그냥 다 흘러내렸어. 머리가 차가운 적이 없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잘 몰랐어. 요새는 좀 알겠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뭐 내 나이가 이제 곧 70이 되는데 그러면 뭐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저 눈 안경 안 쓰고 저 이거 다 봐요. 다 보고 신문 다 읽고 좀 멀리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보여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안경 쓰고 다니는 알이 없는 안경이요. 그건 DP용으로 그런 안경이요. 근데 목회를 40년 단임 목회한 지가 40년이 넘는 목사가 이 정도 안막 배는 좀 망가졌지. 이건 하도 식당 밥을 먹어서 망가진 거고 풍요를 하도 하니까 지난 주간에도 대전에 저 어디야 도옥산 기도원 거기 한 주간 집회 갔다 왔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 막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서 먹고 했는데 그 기도원 밥도 맛있는데 또 살이 쪘어 배가. 근데 이만큼 덜 망가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5년째 재판에 붙었어요. 지금 사기꾼 업자를 만나가지고 5년째 고생을 해요. 건축을 하고. 그런데도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오면 물론 스트레스 살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축구하고 제가 가끔 골도 넣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가끔 골도 넣어요. 제가 지금도 축구. 월요일마다 축구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체력도 되고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근심 걱정 있으면 주님께 맡겨요. 아니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잖아. 내가 안 되는 걸 뭐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래. 아 사람이니까 어떤 때 그럴 때도 있어요. 밤에 밤새도록 잠 못 잘 때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러나 거의 웬만하면 맡겨요. 아멘. 맡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말이에요.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접수해 주시는데. 아멘. 뭐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쓰러지기 전에 맡기시라고요. 아멘. 주님이 맡아신다고 약속해 줬잖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돌봐주신대요. 자, 돌봐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린아기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놀고 하면 내버려 둬요? 신경 써요? 신경 쓰지. 그게 막 뜨거운 물인데도 가겠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붙잡고 못 가게 하지. 네? 애들이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애들 키워봐서 아시지? 산에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알 거예요. 우리 나는 아들 둘만 키웠는데요. 아 이것들은 어릴 때 보면 꼭 마른 길 있어도 진창 있으면 더 뛰어들어가 좋다고.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이 다 뒤집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엄마는 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얼른 손잡고 못 가게 해요. 글로 가겠다고 막 그럼 나중에 볼기차한테 때려서라도 못 가게 되는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돌본다는 게 그거야. 하나님이 내가 몸대로 삶을 두들겨 배설해도 끌어오고 아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요. 돌본다는 게 또 어떤 게 있느냐? 요새 웬만한 집에 가면은 고양이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개들 키우잖아요. 그럼 그냥 네 혼자 잘 커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 써줘요. 아 우리 교회 권사 하나는요 어느 날 아들들이 20살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20몇 살 때 애를 얻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 아니 애들이 장가 간 것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데 이 애가 어디서 났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개를 얻고 있어.
조그만 개가 아니라 큰 셰퍼트처럼 큰 개를 포대기를 해가지고 업고서 쫙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권사가. 아이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개가 죽었어. 죽기 전에 300만 원 들여서 암수술도 해줬어. 암수술을 해주고 6개월도 못 살고 죽었어. 늙어가지고 그 개가. 죽었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걸 수의를 입혀가지고 화장을 해서. 이거 유튜브 안 나가죠?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그 여기까지만 말해야지.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항아리에 담아서 집에다 갖다 놨어. 근데 그게 지금 세 개나 쌓였어. 지금도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들이 죽으면 이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또 될 거야.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근데 인정도 많아.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더만. 아이들이 식당을, 아들들이 식당을 하는데 아주 길 고양이들 잡수를 하고 사료를 갖다가 부어줘, 고양이들. 근데 어떤 고양이가 또 아파가지고 빌미오니까 그것도 또 길 고양이도 수술을 해줬어. 돈 들여가지고. 그거는 의료보험도 안 돼요. 손 댔다면 100만 원이요. 그것들은. 의료보험도 안 돼요. 동물병원들은. 이게 돌보아주는 거예요. 이런 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멘 이끌어주고 그걸 돌본다 그래. 근데 누가 어떻게 한다?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나를 돌보아준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책임져준다. 자, 우리 가나안교회, 가나안교회 지금 꿈이 뭐예요?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교육 자활 비전 센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얼마 정도 예상해요? 100억. 만약에 이재용 씨가 여기를 왔다가 목사님 얼마나 듭니까? 1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 3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좀 확장해서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집에 가서 그때 농담한 건데요. 그러지 않을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이재용 씨라면 가능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 같으면은. 이재용이 누군지 알죠? 근데 이재용이 더 훌륭해요? 우리 하나님이 더 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책임져 주신대잖아.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큰 교회, 교회 길이가 100m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길이가 100m요 기둥 없이.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 그 정도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엄청나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돈 때문에 부도 난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그 교회 부도 난다고. 그런데 한 번에 해결이 됐어. 해결된 줄 아세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지나가 건축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교인도 아니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건축금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500억 했대. 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안 밝혀서 그렇죠? 지금 사회도 보면 뭐 바느질하고 뭐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고려대학교에 뭐 400억 건물 기증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하나 둘이 아니야. 가나안교회도 그거 쳐다보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출신 중에 누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또 돈다발 들고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감동 주면은요. 하나님이 이쁘고 감동 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할렐루야. 돌보아준다라고 항상 세밀하게 살펴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준다. 자, 마지막으로 구절 읽어주세요.
뭐 하라? 대적하는 사람. 뭘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이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서 바로 앞에 있어요. 야고보서 아멘.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무서워하고 벌벌 떨 존재가 아니라 덤벼. 그러고 나가면은 피해서 간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약해 보이는 분이 우리 자매님 같아요. 좀 나와봐요. 나와보세요. 아, 사모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가씨 같아서 참매님이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지 않죠? 예. 좀 올라오세요. 원래 신식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설교를 도는 거 한 칸 더 올라오세요. 이거 짓을 수 있어요? 손으로? 진짜? 해봐요. 오, 힘이 세시네 생각보다. 제가 들어갈 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럼 두 장은? 두 장도 하실 수 있어? 세상도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 사모님이세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왜 아가씨 같으셔? 동갑이에요? 그 사모님이 잘못하셨구만. 목사님 저렇게 연식이 있어 보이는데 사모님 아가씨가. 이거 반칙은 사모님 하신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잘했으면 그래 늙지도 않고 이러셔. 자, 해보세요. 아이, 탁, 해보세요. 탁, 치죠. 오! 이야! 조심하세요, 목사님. 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진짜? 자신 있어요? 100%? 해보세요.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티슈 한 장처럼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곁에만 딱 붙어 있으면, 주님하고만 딱 붙어 있으면은 건들지 않아. 사모님이 아까 네 장이나 이걸 폭 쳐가지고 찢으셨잖아. 근데 한 장인데도 안 건들잖아. 살짝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만 확인하시잖아. 그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짜증이 충만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성질이 팍 끌어올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야, 이 술 한번 먹고 확 뒤엎어 막 그냥 내 옛날 성질 보여줘. 이거 누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지. 그럴 때에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지. 아이씨 이제 다 죽었다. 나와 다 나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해야지. 아멘. 그 어떻게 대적하느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어떻게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해라? 믿음을 굳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굳게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사탄이가 역사할 때, 마귀가 역사할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약해질 수가 있어. 근데 굳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맡기면서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믿음,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마귀를 이기게 해주세요. 막 술 먹고 싶고 그냥 확 다 뒤엎어버리고 확 엎어버리고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마귀가 그런 생각 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귀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대성 뭐가?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럼 사자의 습성을 알아야 돼. 왜 울어요? 사자가 왜 울어? 예? 그렇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먹은 짐승들 불쌍해서 우는 거 아니요? 배고프니까 이제 나 밥 먹어야겠다고 우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사자의 습성을 잘 알면은 마귀의 습성을 알 수가 있어. 사자는요 두 가지를 공격해요. 뭘 공격하냐? 첫째로 뭘 공격할까? 그렇지, 약한 것. 약한 것을 공격해 사자는. 여러분 큰 코끼리는 절대로 안 공격해요. 근데 코끼리 새끼는 공격해. 왜 그래요? 코끼리 생긴 새끼는 상아도 없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 그 약한 게 뭐가 약한 거냐? 어린 게 약한 거야.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 마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빨리빨리 키워야 돼. 아멘들 많이 하셔가지고 아멘하면요 키가 쑥쑥 자라. 영적인 키가. 아멘을 잘하셔야 돼. 그럼 보세요. 어린 것. 믿음이 어리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린애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 감정대로야. 자기 중심이야.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 중심, 여기 같이 공동생활하는데도 자기 중심이고 자기 화낼 것 안 해요. 이거 믿음이 어려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장성한 분량을 가져야 돼. 장성한 분량은 참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아멘들 좀 크게 해요. 빨리 맞춰야 되는데 나는 3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멘 안 하면 9시까지 하는 수가 있어. 가끔 이래야 아멘도 잘 나와요. 자, 배려도 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어른이야. 이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서로 협조할 줄 알고. 이게 어른이요. 근데 나이는 40, 50, 60대 가지고 걸핏하면 삐지고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이거는 애기들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어른답게 삽시다. 아니 절 쳐다보지 말고 난 어른이요. 옆 사람하고 하라니까. 시작. 그렇죠. 어른답게 살아. 어른답게. 믿음의 어른답게 사세요. 아멘. 믿음의 어른이 되자. 어른이 뭐라고요?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아멘. 양보할 줄 알고. 이게 어른이요. 애들은 그런 거 못해. 자기 맘대로지. 그 어리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약한 게 뭐냐? 병들면 약해. 병든 것. 이거 병들면 약해. 저도요 건강할 때는 축구하러 나가. 신바람이 나서 나가. 허리 아프거나 다리 아프거나 그러면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가서 뛰지도 못하고 나가면 뭐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지. 병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면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걸. 근데 병든 거, 영적인 병든 걸 어떻게 아느냐? 육의 병든 거하고 증상이 비슷해. 뭐냐면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뭐가 떨어져? 아, 의욕까지. 그렇게 고상한 말 하지 마시고
밥맛이 떨어져.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프면 먹기 싫잖아. 우리 애들도요 그렇게 잘 먹다가도 아프면 안 먹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빠 피자 좀 시켜주세요 그런 놈들이 아플 때 야 피자 사줄까? 여러분이 영적인 밥이 뭔지 아세요? 설교야. 성경 말씀이 영적인 밥이요 양식이요. 근데 어느 날 설교가 듣기 싫어, 예배하는 게 싫어, 짜증나, 성경 읽기가 싫어, 이건 영적으로 내가 병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병을 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더 먹어야 돼. 아멘 한 번 더 해야 돼. 아멘. 몸이 비실비실 입맛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감기 몸살 기운이야. 그럼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물 말아서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해야든지. 아, 입맛 없어 밥맛 없어 안 먹었다간 주님께 가는 수가 있어.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봤고, 제가 옛날엔 직접 염을 해가지고 마지막 보낸 분들도 여럿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시골 전도사 때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분, 우리 외할머니는 10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9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공통적 특징이 두 가지가 딱 있더만. 그게 뭐냐면 숨을 안 쉬죠. 또 하나는 밥을 안 잡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숨 쉬고 밥맛 없어도 한 끼 더 잡수면 더 살아. 알았죠? 에? 내가 안 죽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병들지 마세요. 병들면 어떻게 된다? 먹기가 싫었네. 두 번째 병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짜증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 예민해져.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짜증내고 화내는 건 내가 영적 병들어서 그래. 내가 힘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자꾸 화내려 하는데 화가 난다. 내가 전에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영적으로? 병든 거야.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약 먹고 나아야 되잖아. 무슨 약 먹어야 될까? 그렇지. 신약과 구약 그거 잡수면 돼.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 목사님 이렇게 설교 쉽게 한 사람 우리나라에 셋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아까 대답하셨어. 수준이 얼마나 없어. 신약 그러잖아.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약하면 안 됩니다. 사자가 달려들 때요, 이 가젤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뛸 때 어떻게 해요? 영양 종류 막 뛰어요. 펄쩍 뛰어요. 그렇지. 동물의 왕국 보셨구나. 펄쩍 뛰어요. 그러면 막 뛰어 도망가는 게 빨라요? 공중에 뜨는 게 빨라요? 뛰는 게 좋지. 채공 시간이 있는데. 아, 생각해봐요. 스프린터 그냥 100m 빨라요? 허들 넘는 게 빨라? 100m 그냥 뛰는 게 빠르지 허들보다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뛰는 줄 아세요? 그 짐승들이 머리가 나빠 뛰는 게 아니에요. 사자나 이런 것들은 맹수들은요 1분 이상을 뛰기가 힘들어. 전설력. 왜? 뛰게 되면 공기가 유입이 안 되고 해서 심장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도 갑자기 사자가 딱 쓰고 이 포시자들이 딱 쓰는 이유가 더 뛰면 지가 죽으니까 쓰는 거예요. 막 잡, 금방 잡을 수 있는데 딱 쓰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초식동물들은 하루 종일 뛰어도 괜찮고 그것들은 잠깐 뛰다 서야 돼. 사자가 하루 종일 뛰었다 남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 다 죽지. 근데 보세요. 펄쩍 뛰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 이렇게 힘이 세다. 너 나 따라왔다가는 넌 심장 터져 죽을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차갈라 그러다가 펄쩍 뛰는 놈 있으면 그건 안 따라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든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여러분이 짜증이 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아멘을 더 크게 해.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게 크게 한 거예요. 여기만 크게 하고 저 뒤에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렇죠. 막 짜증나고 힘들고 설교 듣기 싫으면 아멘 이러고 막 더 그래.
그럼 마귀가 와서 이거 병 들었나 보다 하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네 그러고 딴 데로 가거든.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약한 게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약한 건 어린 거 병든 거 약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단 어떤 걸 공격하느냐.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들. 여러분 우린 공동생활 하잖아.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예요. 성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성자에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혼자 있으면 안 돼. 큰 두 뒤에 혼자 있으면 사자들이 공격해서 잡아먹어. 이틀 삼일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근데 막 수만 마리가 막 뛰는데 사자가 들어왔다면 밟혀주고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막 이럴 때는 같이 해야지. 나 배 아파서 안 가요. 혼자 있으면 사자밥 되는 거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면 잘하는 것 같아도 마귀밥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갈 때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그래야지 마귀가 역사를 못해.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가르쳤는데도 마귀한테 져가지고 맨날 성질이나 내고 짜증이나 내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머리가 나쁘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들은 분들은 앞으로 웬만하면 참으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히려 화나면 씩 웃으면서 지나가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 기절을 해요. 화낼 일인데 씩 웃고 지나가면. 알았죠? 자 이제 설교는 마쳤으니까 서로 옆 사람을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기도합니다.